평창으로 낚시 왔습니다. 물은 그렇게 뭐 적은 편도 아니고 많은 편도 아닙니다. 아, 아주 멋진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창으로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평창에서 아주 큰 대물송어를 낚았죠. 아, 아주 멋진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드라이를 물고 올라왔는데 와, 사이즈가 대략 한 뼘 40. 뭐 크기 대물이라고 하기에는 뭐 한 80, 90 정도 돼야 되겠지만, 와, 이거 녀석 끌어내는데 정말 힘이 붙였어요. 그날따라 저는 낚시 조행을 갔을 때 조끼를 안 갖고 왔습니다. 조끼. 여기에 낚시 도구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이 조끼를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다가 뜰 채도 없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훅이랑 그 다음에 낚싯대가 전부였습니다. 조끼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뜰 채도 없이 휴지랑 그 다음에 낚싯대가 전부였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훅이 있어서 훅이 가방에 몇 개 조금 남아 있어서 그걸 사용을 했죠. 자, 처음에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캐디스, 그 다음에 메이플라이, 웨트를 세 가지를 훅 로테이션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전혀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제 캐디스에서 떨어져 나간 녀석이 하나 있었지만 그건 좀 작은 녀석이었어요. 저는 좀 큰 녀석을 이제 노려보려고 했는데 한 30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5분째 제가 이제 아, 저기에 있을까 없을까 뭐 의문을 좀 품었던 곳이 있었는데 에이 모르겠다 막판에 하고서 이제 다른 포인트를 이동하자 해가지고 메이플라이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45짜리가 덥석 물고 째는 거였어요. 와, 환상적입니다. 자, 뜰 채가 없는 상황에서 랜딩하는 방법은 무트로 끌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날 제가 사용했던 로드는 4번 루프 크로스 S1이고요. 스펫은 4X, 리더 길이는 12피트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새벽녘이고 하다 보니까 이 훅도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감으로 찰 수밖에 없었어요. 와, 이거 끌어내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남천에서 50자를 걸어냈을 때도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이 녀석도 굉장히 좀 힘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끌어내자마자 색이 너무 예쁜 거야. 와, 이런 녀석이 여기 있었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 주변을 도착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빵이 큰 녀석을 한 번에 줄이 터졌던 것을 생각하고서 여기에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서 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은 이제 내가 그 훅을 어떤 거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막상 포인트에 들어갔을 때 훅을 어떤 거 써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훅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드라이플라이나 웨트, 님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면서 던져 넣는 거죠. 자, 처음에는 색깔별로 던져 넣다가 두 번째는 훅의 종류별로, 그리고 세 번째는 크기별로 색, 종류, 크기 이런 것에 따라 이제 훅을 먹는 게 달라지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플라이, 캐디스, 웨트, 그 다음에 님프 중에서는 이제 울리버거나 혹은 작은 체코 님프 같은 것도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해서 좀 다섯 가지를 훅 로테이션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로테이션 하시면은 그날에 먹는 훅을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훅 로테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잡고 나와서 포인트를 이동을 했죠. 첫 번째 송어는 메이플라이 CDC를 감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이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해서 많이 낚은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훅 사용하시면은 이게 이제 사이즈는 16번,
이제 훅은 여름에 갈수록 크기가 커지고 다시 추워질수록 훅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거 원리.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이 계류에 가셔서 낚시하실 때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요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잘 잡는 방법. 첫 번째는 남들이 가지 않은 시간에 가는 거. 남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하지만 나는 평일을 이용해서. 사람이 다녀간 자리에서 물고기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평일에 사람들이 덜 찾아갑니다. 평일에 낚시하시는 거. 두 번째, 남들보다 일찍 도착하는 거. 자, 물고기도 밤새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겠죠. 사람도 밤이 되면, 지나고 나서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프죠.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침에 낚시를 일찍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아침에는 드라이, 점심에는 웨트나 림프, 다시 저녁에는 드라이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훅 로테이션, 드라이, 웨트, 림프를 한 번씩 번갈아서 사용하시면 그날의 훅을 찾을 수 있다. 저는 늘 운이 좋았어요. 이번에도 운이 좋았고, 뭐 앞으로도 운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시 잘하는 방법, 그리고 평창에 대한 조행기 이상 여지였고요. 자, 이번 저기 어제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좋은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플라이 플랜이었습니다.